첫 번째, 성공은 단지 꿈꿀 뿐만 아니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오늘은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욱더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말로만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오늘 한 걸음은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도약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실패의 무덤에 빠져버릴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인생은 짧고 귀중하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을 뛰어야 할 때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을 것이다. 다섯 번째, 미래를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올 수밖에 없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것이다. 여섯 번째, 성공은 귀중한 도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오늘의 걷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성공을 향해 뛰어나가자. 일곱 번째, 용기를 내어 오늘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의 큰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변화의 기회를 노려낼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오늘 하루는 내 삶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오늘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